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도 역시 경제 지표들이 계속 연달아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주말 사이에는 뭐 경제 지표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소개도 했지만 개인 소비 지출 PCE 3.1%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그 전짜리 4.2%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 밑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잘 크게 동요를 안 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나올 숫자들에 대한 기대, 우려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는요. 네. 6월 4일 날 지금 현지 시간으로 하는 미국의 5월 달 일자리 보고서입니다. 4월 달에 고용 쇼크가 왔었죠. 그렇죠. 좀 26만 명, 뭐 100만 명까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26명을 쪄서 근데 요번에 이제 보니까 한 67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두 달 연속으로 기대치가 달성이 안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당탕 거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뭐 우리 제목이 지표를 보고 대응하고 숫자를 보기 전에 그 손을 멈추시오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네. 언제 폭발을 하냐면 6월 15일, 16일 FOMC 회의까지 네. 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달에는 연준의 베이지북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국내 수출입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네. 지금 우리 한 6개월 정도 코스피가요 수출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수출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뭐 5월달 벌써 20일까지 했는데 50% 이상 지금 상승이 되고 있어서 네. 이 숫자 확인하고 그리고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도 나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도 테이퍼링에 이제 들어오느냐 등등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은 기대감에 있어서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상향하는 모멘텀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가느냐. 자, 해석한다는 문제가 뭐냐면요. 네네. 한 수를 보느냐, 두 수를 보느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표가 나쁘면 네. 한 수는 그러면 빼야 되겠다. 두 수는 뭐냐면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에 나라에서 더 돈을 풀겠네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반박자 늦게 가셔도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투자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못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럴 때는. 따라하기 좋은 주가들이 요새 기관들이 사는 것들을 따라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호텔 신라라든가 그다음에 코웨이 대한항공도 이번에 연기금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뭐 보시다시피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연소 소비가 폭발하는 지점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고 일단 6월 15일, 16일 FOMC까지는 그 지표들을 딱딱 확인하시면서 가는 부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소개했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안 오르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실질 금리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경기 회복상으로는. 그래서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점점 늘려가시면서 6월 15일, 16일 FOMC까지 여러분들이 쭉 그 전체 큰 맥락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6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 올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6월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최영우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골디락스의 흐름도 조금은 나오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일단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그렇죠. 일단은 4월에 지난달 보니까 매수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나왔어요. 기회적 매도는 좀 끝난 걸까요, 연기금? 그런데 지금은 개인하고 외국인이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단 연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든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서 안정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장은 조금 지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1일 거래 대금량이 30조 정도 됐거든요. 지금 15조로 지금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도 관망하고 있고 현금 비중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표 해석은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굿모닝 6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고문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꼭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에 일단 있었던 이슈와 우리 시장 이제 6월입니다. 오늘 뭐 5월 말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6월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최양호 고문과 이야기 나눠봤고요.